전화 온다 엄마. 지금은 흥. 어 나가.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있다. 방송 켜고 왜? 어떻게 지내? 식상한 말이 다가가 될 줄 몰랐어. 네. 친구들아 요새 어떻게 지내? 친구들아 나도 친구가 고마워. 미안한데 술 취했나? 야 술은 마시겠네. 양지영 씨. 7월 15일 오늘부터 10일이 샀노? 내일 7월 15일이래. 야 중국어랑 我是中国人我是韩国人你是中国人 야 중국어랑 들어와봐. 6월 18일에 양현식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? 6월 18일? 아 7월 18일 아 6월 15일에 내 생일이었는데 양현식이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나도 뭘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? 아이고 가는 게 있어야지 가는 게 있는 거지. 현식이가 뭐 해주겠노 내한테?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해줬잖아. 말하던데. 응? 안 했어? 집에 안 오고 싶나? 집에 가고 할 시간이 없잖아 뭐 엄마. 쟤도 바쁘다. 나도 바쁘다. 그러니까 놀러 간 거 아니잖아. 아침에 토끼 먹었다. 토끼 저녁에 토끼 먹었다고? 미팅이랑 뭐 할 게 많아가지고. 아 맞나? 바쁘노. 야 금러리맨 똥꼬 내 똥꼬에 털 나 있는데 세볼래? 몇 갠지 돌아온 새끼. 오늘 교수님이 오셔서 강아지 훈육을 시켰다. 이제 앉아랑 엎드려도 한다. 소금아 뭐해? 소금아 이모 목소리 들려? 자기 이름 몰라서 그냥 디비 잔다. 내가 아 그거 안 씻혔다. 뭐 시끄럽다. 뭐 하는데? 바지락 바지락 그 쌀나. 니마 님이 있잖아. 빨리 결혼해서 애 좀 낳아서 우리한테 주라.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서 우리 여기 대가족 만들게. 나도 여기 오니까 갑자기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. 함부로 만나지 마라. 니 좋아한다 말해도 다 그 거짓말이다. 믿지 마라. 왜 거짓말인데? 우리 엄마 비혼주의자라서. 알지? 비혼주의자라서. 엄마는 왜 애를 세 명이나 낳았어 결혼하고? 하다 보니까 너무 그래. 제 보니까 맞던데. 노래 한 곡 불러주라. 어떻게 지내? 식당한 말이 바다가 될 줄 몰랐어. I need you. 그만 불러줘 이제. 매일 너의 어겨서 엔토리 미티드님이 결국 나 부질없어. 여기까지만 할게. You come in now. Oh oh oh. 이거 아무래도 스타리. Oh oh oh. 어떤 그림도 어떤 미도. Oh oh oh. 네, 우리가 그립나? 나 니발드랑 그 눈물 나더라. 그게 너는. 뭐냐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제 빈둥지 너무 시끄럽단다 애가. 칼로 뜨더라 칼로. 미안. 미안하면 다 가. 빨리 시정을 해야지. 시정하기 시정. 나 이제 유치원 다니려고. 강아지 유치원. 너 때문에 되게 죽었다. 어 나 강아지 분장하고 맨날 제린이 타요 버스가 온다대. 그래서 그거 타고 다니려고. 진짜? 어. 걔들이 앉아서 가는 거지. 유치원 간다. 그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이번에 뭐 정책 사업을 하는데 그게 반려견 정책 사업이 따로 있어서 뭐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. 아 그래. 말 안 끝났나 아직. 그래서 이제 내가 부산시 홍보대사고 이렇게 유튜버고 하니까 동물 행동 전문 그. 아 그래. 혹시 그거 보면 사람 예절 교육은 안 시켜준다던가?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분리불안증도 있을 것 같고 울타리에 앉혀놓고 더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이 울타리로 일단 들어가 보세요. 교육을 다 시켜요. 가르쳐 줄 테니까 리드지 묶어가지고 오라더라. 청학동에서는 혹시 너를 안 부르드나? 예절 교육이 시급한. 님 예절 안 배웠나? 이것 봐 이것 봐. 님 예절 안 배웠나 양지영? 너 좀 많이 맞아야겠다. 요새 때리면 아동학대라서 잡혀가는 거 모르나? 네가 왜 아동이야? 몸은 아동이다 임마 새끼야. 응? 화장 지우면 중학생이야 나도. 뭐라고? 화장 지우면 중학생이라고? 니는 화장 지우면 할미지.
그렇게 살지 마라, 양지영. 네, 니네 집 알아내가지고, 나 내일 서울 가니까, 니네 집 대문 앞에다가 똥이고, 오줌이고, 다 갈기니까다. 내가 요 집을 고를 때 제일 신경 쓴 게 보안이야. 너가 그럴까봐. 내가 아직 보안 철저한 곳으로 골랐어.